오늘이 이제 11월 달첫 강의이고, 저희들 전체 제이줌 수업으로 따지면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각각 4번씩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9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저희가 9월에 공부했던 내용이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발병 이후에 경과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이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고, 11월에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게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이번 11월 달의 주제인데요. 11월 4일 오늘 하는 내용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고, 11월 11일 날 다음 주 다룰 내용이 망상, 환청, 그리고 불안, 분노, 폭력에 대한 대처법이고요. 그 다음 주 이제 11월 18일이 음성 증상, 와해 증상, 강박 증상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조울증 증상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크게 보자면 세 가지 내용인데,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 또 하나가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가 위기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된다. 환경적으로. 그 이야기인데요. 왜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병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1980년대 이후로 거의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이 병이 뇌의 질환이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 좀더 정확하게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들 중에서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물질들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한다, 많이 작용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써주는 것도 도파민의 작용을 눌러주는 약, 그리고 세로토닌의 작용을 눌러주는 약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현병의 경우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지금 동시에 눌러주는 약을 쓰고 있는 거고요. 조울증의 경우에도 조현병에 쓰는 약을 그대로 써도 되고, 또는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약을 써도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설명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뇌에도 정확하게 도파민,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있다까지 우리가 아는 거지, 더 정확한 이야기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막 다양한 이론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에 이 멀쩡하던 뇌가 왜 탈이 생겼느냐, 도파민, 세로토닌 계통이 왜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작용하게 되었느냐, 요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탈이 나기 쉬운, 요런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쭉 살아오면서 환경적인 스트레스 자극에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서 이 스트레스를 감당해낼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그때 발병한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작용해서 발병하는 거지, 어느 하나 때문에 발병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쉽게 혼란에 빠지는 뇌다.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과잉 활동하는 그런 뇌다 라고 하는 게, 뇌 자체가. 요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병의 근원은 사실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실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원리를
우리 몸에 다른 신체 질환하고 우리가 비유해서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각각 우리 신체 질환, 다양한 신체 질환이 있지만, 예를 위장장애도 있고, 위가 또는 간이, 심장이 등등. 이런데 이 사람들마다 몸을 완벽하게 100%다 모든 장기관, 모든 신체 기관, 이100%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사람들마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위가 약한 사람도 있고, 심장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간이 약한 사람도 있고, 등등. 이렇게 상대적으로 몸에서 약한 부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약한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 한 방에 큰 스트레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이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디 몸에 어디가 탈이 나도 탈이 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안 되고 등등. 그래서 위산이 많이 분비가 돼서 결국은 위에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위궤양이 생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위장계통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문제가, 심장이 너무 계속 빨리 뛰어서 심장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으면 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체에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받으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게 취약성 요인이에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 취약성. 이런 뇌의 취약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장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뇌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 뇌의 신경전달 물질 계통에 이상이 초래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위산 과다가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뇌에서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을 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그게 장기간 몇년 동안 계속 그런 안 좋은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가 너무 많아서, 또 스트레스가 될수 있지만, 사실은 일이나 공부 때문에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발병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하던 속설들 중에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애가 발병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발병한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발병했다. 또는 실연을 당해서 발병했다. 또는 군대에 가서 구타를 당해서 발병했다. 또는 우리가 흔히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학교 다니면서 애들한테 왕따 당해서 발병했다. 등등. 가족, 부모가, 아버지가 애를 계속해서 지나치게 많이 학대하고 때려서 애가 발병했다. 부부 싸움이 심해서 애가 계속 그걸 지켜보면서 자라다가 보니까 발병했다. 뭐 이런 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이 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발병했다. 흔히 이런 경우들 많아요.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발병하는 거를 제가 무수히 상담해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교 1등 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교 1등 했다. 또는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발병했다. 또는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시험을 몇번 떨어지고 발병했다. 또는 유학 가서 박사를 하다가 발병했다. 별의별 경우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애들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대인관계가 어려서부터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뭐가 잘안 되고 불편하고, 또는 친구들한테 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랬을 때에 공부를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공부를 잘했더니 주변에 다 좋아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하니까, 아, 공부를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에만 올인하는 애들이 있죠. 또 친구 관계가 잘안 되고 불편한데 공부를 잘했더니 친구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잘해주더라. 아,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이제 공부에 올인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공부에만 올인하고 친구 관계를 그렇게 된거 더더욱 이제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계속 공부만 하고. 이게 불편한 친구 관계를 피하는 하나의 그 핑곗거리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쉬는 시간 너는 왜 애들하고 안 어울리니 안 노니 왜 저녁 시간에도 또는 뭐 하여튼 왜 애들하고 안 어울리니 안 노니 이야기하면 아 제가 공부해야지 됐어요. 공부할 게 많았어요. 공부한다는 핑계하에 친구 관계를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제 이야기가 이게 공부하는 걸로 버티는 게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까지는 공부 잘하는 걸로 다 주변에서도 좋아해주고 했는데 드디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 공부를 잘해도 왕따 당하고 공부를 잘해도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공부를 이왕에 공부에 승부를 걸라고 목숨을 걸었으면 서울대를 기필코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서울대를 못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서 애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하고 또는 서울대를 들어갔다. 서울대를 들어가도 이제 공부만이 다가 아니죠. 인간관계가 돼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끝끝내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생길 때는 박사 논문 쓰다가 지도교수하고 부닥쳐서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이제 그 전에까지의 공부는 지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공부지만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지도교수하고 의논해 가면서 서로 간에 절충하고 타협해서 써야지 되는 게 박사 논문인데 지고집만 뻑뻑 부려대면 지도교수하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발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려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발병하더라. 아, 맞는 말이에요. 공부하는데 지가 서울대 못 가서 얘가 발병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100%가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게 발병 원인에. 자, 그것이 발병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데 10%, 20%는 설명할 수 있지만 100%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실연당해서 발병했다. 지가 애를 어떤 또는 혼자서 짝사랑하다가 그게 안 돼서 발병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100%가 아니라는 게 10%, 20%는 설명하지만 100% 설명은 못 해준다. 군대에서 구타당해서 발병했다. 역시 10%, 20%는 설명해주면 100% 설명 못 해준다. 학교에서 왕따당해서 발병했다. 10%, 20%는 설명해주지만 100%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게. 자, 이런 종류의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이 분명히 있어요. 애들이 발병하도록 만드는. 그런데 단지 그거 하나만도 아니고 왕따만도 아니에요. 예,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 학교에서 단지 왕따 당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그런 애의 심정을 잘 몰라주고 잘못 다뤄주는 부모의 무심함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자기의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여러 다른 일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 가지의 환경적 스트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다. 그리고 이 환경적 스트레스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취약한 뇌의 취약성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위장병 생기는 거예요. 애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조현병, 조울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장병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병으로 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인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가 약한, 뇌가 탈이 나기 쉬운 뇌를 지닌 사람은 뇌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자극이 있다라고 할때 이것만 가지고 바로 뇌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 이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을 잘 감당해내면 자기가 그걸 감당해내는 대처 능력이 있어 잘 감당해내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을 못해내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요인. 하나는 뇌의 취약성 요인. 또 하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자극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서로 이제 결합이 돼서 결국은 발병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발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방법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취약한 뇌를 보완해주는 요소가 장기적인 약물치료, 꾸준히 약물치료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약물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면이에요. 충분한 수면, 푹 잠을 잘 자는 것.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잠을 많이 자야 돼요. 푹잘 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찍 잠자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저녁 9시나 10시쯤에는 잠자리에 드는, 그래서 늦어도 10시, 11시에는 잠을 자기 시작하는,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잠자는 이런 습관, 생활 습관이 사실은 돼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종종 거꾸로 가죠.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밤낮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나 우리 조울증 환자들이 밤에 잠안 자고 있으면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기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해서 밤낮이 바뀐다. 하여튼 거의 새벽까지 잠을 안 자는 이런 생활 습관을 지닌 경우가 많죠. 아무튼 약물 치료와 충분한 수면이라는 요소가 이 취약한 뇌를 보완해 주는 방법이고요.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 하나는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되는 것. 또 하나가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요건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은 물고기로 비유하자면 1급수 물고기입니다. 우리 세상이 3급수 세상인데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 보고 남들은 다 세상에 다 적응해서 잘 사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니도 남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1급수 물고기를 3급수 물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강요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 그 3급수 물 속에서 살지 못해서 탈이 난 건데 우리는 약만 먹이고 넌 다시 그 3급수 물 속에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됩니다. 특히 어디에서의 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다, 취약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민감하니까 애들이 보세요. 지나치게 예민하잖아요.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조금만 싫은 표정을 지어도 또는 경우에 따라 싫은 소리, 싫은 표정을 안 지고 그냥 무덤덤한 얼굴 표정이어도 거기에서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싫어하는 게 아닌가, 뭐 나의 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 가서 애들도 마찬가지고, 선생한테도 마찬가지고, 부모한테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 아주 작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마치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어떤 평가, 타인의 어떤 자신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 요런 거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1급수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하여튼 약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안부터 얘를 남들처럼 살아라고 하면 남들은 더 무덤덤한데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부터 좋다. 지가 세상이 다 1급수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남들한테 잘해주는 우리 이 당사자들이 화목의 욕구가 정말 강하고 진실성의 욕구가 정말로 강하고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 또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너무너무 강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좋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화목의 욕구, 그러니까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화목의 욕구가 충족돼 진실성의 욕구, 서로가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솔직하게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사회, 또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서로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해치려는 의사가 없이 서로가 다른 사람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게끔 조심해서 행동해주고 그리고 인정 욕구,
서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줄수 있는 거 칭찬해 주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고 이런 식의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힘을 받아서 잘 살아갈 텐데 그게 안 되니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겁을 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애들이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잘안 맞아서 할것 같으면 이 애들만 보고 세상에 맞춰서 바뀌어라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베이스 캠프 그런 어떤 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기본 터전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1급수 물고기라면 우리 집이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1급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이것이 충족되는 가정 분위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라는 부분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해내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대처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이 대처 능력도 다시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본인 자신의 대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도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주는 보호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 자신의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로 따지자면 자동차의 차체 자체가 튼튼한 그런 것이고, 이 보호 요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주는 보호 요인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로 따지자면 자동차의 반박, 범퍼가 튼튼하면 그래도 차체, 사고가 나도 차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죠. 그거 범퍼에 해당한다. 제가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당사자의 증상을 관리할 때, 당사자의 증상을 관리할 때 또는 당사자의 증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면들을 살펴볼 때 항상 이 발병 원인에 대한 이 이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 요인에 대해서 어떤 요소가 보완이 되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병의 원인론에 대해서 저는 여기 한마디를 더 덧붙이잖아요. 자, 이게 대다수 학자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 또는 그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의 정신질환들이 왜 발병하는가? 왜 뇌에 탈이 생기는가? 왜 어느 날인가부터 뇌에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신경전달 물질 계통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다. 이세 가지가 결국은 결합해서 발병을 한다. 뇌에 탈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한마디를 덧붙인다는 게 뭐냐면 저는 발병 원인에 대해서 선순환, 악순환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단지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라고만 표현했지만, 그것이 이 우리 당사자들이 지닌 뇌가, 단지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 그냥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다 하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뭐 못한 뇌인 것처럼, 열등한 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은, 우리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 있다. 자, 이것은 어떤 뭐 뇌의 특성이기도 하고, 우리 몸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의 어떤 성격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그의 근본 특성, 기질적인 특성이 있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질적인 특성을 저는 조현병 환자들이 지닌 기질적 특성을 저는 조현 기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울증 환자들이 지닌 기질적 특성을 저는 조울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현 기질이다, 조울 기질이다. 자, 이건 학술적으로는 이런 용어는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기질. 기질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뭐냐면 물질, 우리 물건으로 따지자면 재질. 예를 들어 쇠로 되어 있다. 또는 나무로 되어 있다. 흙으로 되어 있다. 뭐 어떻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질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기본적인 어떤 성격적 특성, 남들과는 다른 어떤 생각하는 방식의 특성, 느끼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조현병이나 조울증 있는 친구들이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뇌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세상을 생각으로 살아간다. 아, 세상에 대해서 계속 사소한 것, 작은 자극들, 작은 문제들을 놓고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표정 하나를 두고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한다. 내일 있을 어떤 일을 두고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한다. 자,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달리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생각을 많이 한다. 뇌를 딴 사람보다도 뇌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를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이 뇌를 많이 사용했으면 낮에 많이 사용했으면 밤에 푹 쉬어줘야지 되죠. 그러니까 잠더 자야 된다. 일반인보다 2시간 더 자줘야 된다. 약을 먹건 약을 안 먹건 간에 관계없이 일반인들이 하루 한 7시간, 8시간 잔다 할것 같으면 우리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은 거기에 2시간을 더해서 하루 9시간에서 10시간을 자줘야 된다. 그래야 이 뇌가 정상 작동을 하는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성향 자체가 뇌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래서 이런 이제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듯이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 욕구, 이런 욕구들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예요. 남들하고 더불어 잘 살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친구들의 이 기질적인 특성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고기로 따지자면 우리가 1급수 물고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현대사회가 우리가 3급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은 세상살이 하는 데에서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 때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그러면 3급수 사회에서 3급수 물속에서 1급수 물고기로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본인들이 노력하고 본인들이 뭔가 터득해야 되는 어떤 대처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환경이 바뀌어서 집안 환경이 바뀌어서 이들에게 1급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고 결국은 이렇게 필요할 텐데 아무튼 저는 이 친구들이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기질이 결코 안 좋은 기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질이 좋은 기질인데 이게 환경과 서로 잘 맞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들이 1급수 물고기인데 환경이 1급수 환경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이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내지는 이들의 이런 특성을 주변에서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작은 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집착하고 한 군데 필이 꽂히면 그것만 죽어라 굴곡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격려가 된다면 그래서 공부 같은 거를 할 때에도 이게 다행히 이게 공부하는 쪽으로 관심이 쏠려서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한다면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이나 미술하는 데 집중을 한다면 훌륭한 예술가가 될 것이고, 또는 자신의 어떤 과학 발명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한다면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고, 이런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얘들은 기본적으로 조현, 조울이 있는 친구들이 창의력이 있어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데, 잡생각, 헛생각도 많지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많고 자기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니까 학문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할 수밖에 없고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남이 했는 거를 그대로 뺏기고 해 하는 수준에서 하지를 못해요.
더 좋은 음악이 자기 머리에 떠오르고, 더 좋은 미술이 자기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남들은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독창적인 예술의 세계를 펼쳐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학문을 하는 데에서도 남들은 다른 사람이 내놓은 이론만 가지고 답습을 하고 있다면, 이 친구들은 이 생각과 저 생각, 이런 현상과 저런 현상을 연결시켜서 생각한 우리가 이게 관계사고나 망상의 근본이 이것과 이것 관련 없는 걸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련 없는 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창의력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학문의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데에 필이 꽂히면 이게 학문에서 서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불행히도 공부하는 데 꽂히거나 음악에 꽂히거나 미술에 꽂히거나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옆집 사람한테 꽂히고 윗집 사람한테 꽂히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엉뚱한데 꽂히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게 제대로 꽂혀야 될때 꽂히면 이게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환경하고 지혜 특질과 환경이 잘 만나서, 지혜 이런 특질이 환경으로부터 지지되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한 가지에 몰두하고 막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환경으로부터 지지받고 격려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선순환으로 가서 어떤 학문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음악을 정말 독창적인 음악을 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독창적인 미술을 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정말 이렇게 이게 발전해 갈 텐데, 선순환으로 갈 텐데, 불행히도 이것이 환경과 잘안 맞는 맞아 떨어져서, 이런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는 이게 너는 왜 엉뚱한 생각만 하느냐, 너는 쓸데없이 학교 공부를 해야지 왜 그런 데 관심을 갖느냐 해서 이렇게 계속 쥐어박힌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선순환으로 못 가고 그때부터 자칫하면 악순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악순환으로 갈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쓸데없이 이제 남의 눈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 이 신경이 쓰이고, 윗집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학교에 가면 애들이 신경이 쓰이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되는 게, 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연결시키지 않아야 될걸 연결시켜서, 혹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등등등등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자기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대처한다고 대처하는데, 이게 또 엉뚱하게 해서 또 더더욱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대처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풀어내고 싶은데, 자기 딴에는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친구들이 볼땐더 황당해서 애를 더 쥐어박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 그래서 이 악순환으로 계속 갈때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손드는 게 이게 발병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가면 제일 처음에는 불안, 불안과 긴장, 불안이 생겼다가 막이 불안해 하는 잠도 잘못 자고 불안하고 해하고 잠을 잘못 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울이 오고 분노가 오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 어찌됐건 자기 나름대로는 적응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드디어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는 막 충동이 생겨서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발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발병을 이제 하는데, 발병을 하고 나면 이 악순환이 멈추느냐? 아니요. 발병하고 나서 약을 먹는다고 악순환이 멈추느냐? 아니죠. 약, 단지 약만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치료에 우리가 할때 뭐뭐 신경 써야 되느냐. 자, 뇌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단지 약만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스트레스 자극 줄여줘야 되고,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 요인을 강화해줘야 되고, 대처 능력을 강화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악순환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발병을 했는데, 자,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으러 다녀도 지금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갈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더 점점 더 상황이 심해지고 감당이 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럼 생각해야 될게 뭐냐? 저는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어떻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웠군요.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좀 돌려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랬을 때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은 뭐냐? 제가 하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볼때 저는 선순환, 악순환의 이야기가 먼저라고 보고, 선순환, 악순환, 이 악순환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는 게. 악순환으로 들어갈 때,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은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이에요. 환경에서 안 좋은 스트레스 자극이 자꾸만 온다 하는 게 친구들이 지를 싫어한다, 선생님이 지를 싫어한다, 부모님이 지를 싫어한다, 자기가 원하는 뭐가 충족이 안 된다, 욕구가 끊임없이 좌절된다, 자기가 끊임없이 쥐어박힌다. 이런 환경적으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쭉 받을 때 수년간에 걸쳐서 스트레스를 쭉 받을 때에 결국은 그것의 감당을 못 해내면, 그것을 문제를 해결을 못 해내면 결국은 뇌에 탈이 난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벌어질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악순환을 그럼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당사자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자신의 내면이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내면에서 그것을 멈추고 선순환을 돌려 세우는 것. 즉, 자기 마음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끊임없이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하는 이것을 멈추고 남 감사하고 할수 있는,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돌려 세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내지는 이걸 제가 이야기해서 채널 바꾸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채널 돌리기. 계속해서 안 좋은, 하루 종일 안 좋은 그 TV에서 하루 종일 안 좋은 그것만 보고 있던 이 채널을 돌려서 좋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 채널로 이걸 바꿔야 되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하루 종일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멈추고 좋은 생각들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채널을 돌려서, 테레비 채널을 돌려서 다른 채널을 보듯이 그래야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내가 채널을 돌려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채널을 돌려내는 이것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된다. 자기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던 것을 내면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고,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환경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면, 그 환경적 요인을 해서 악순환이 되게끔 만드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 따지자면, 이렇게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지한테 좋은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환경적 자극을 없애고,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적 자극을 제공해주는 것. 요게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이 감당해낼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보호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주변 지인들이 그를 지지해주고, 해주는 이 보호 요인. 이 보호 요인을 강화해줘야 되죠. 이거 보호 요인은 아까 제가 비유해 자동차 범퍼라고도 비유하고, 자동차의 밤바 같은 생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수, 길에 가로수 나무들 보면 옆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주잖아요. 잘 크라고. 이렇게 옆에 지지대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 요인이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런 것인데,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그것이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되는 것. 본인이 해야 되는 거는 이 대처 능력, 자신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이 부분은 본인이 노력해서 해야지 되죠. 뭐냐면, 지금 본인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환경적 자극이 어떤 것인가, 그런 자극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걸 본인이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자극들이 와도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당사자 스스로가 익혀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사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챙길 줄 알아야 되죠. 자기가 하루의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거든요.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약을 먹는,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지만 처방해준 약을 열심히 꼬박꼬박 잘 먹는 거, 이거 당사자 본인이 해야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선순환, 악순환으로 발병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악순환이 되게 되면서 결국은 당사자들이 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고, 그랬을 때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요 과정을 설명하는 학술적인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당사자의 증상을 관리할 때 또는 당사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할 때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고 하는 걸잘 기억해서 각각의 이 요소에 어떤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지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자, 아무튼 우리가 증상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자극을 먼저 줄여줘야 된다. 증상과 스트레스 자극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팔이 퉁퉁 부었다가 붓기가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이런 거에도 비유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하고 증상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줄여지면 증상은 무조건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애가 전에보다 잘 지냈는데 애가 요새 또 뭐가 상태가 조금 안 좋다. 망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다. 관계사고를 자꾸 하는 것 같다. 짜증을 낸다. 등등. 뭔진 모르지만 이 조짐이 보이는 애가 좀안 좋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스트레스 요인이지? 해서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증상과 스트레스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저렇게 생각을 해요. 병원에서 가도 의사 선생님들도 증상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자면, 주요 증상이 있고, 그리고 부수 증상이 있죠.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현병에만 있는 증상이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고, 조울증에만 있는 증상이 조울증의 주요 증상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요게 정신병 증상, 내지는 조현병 증상. 그래서 요게 핵심적인 증상이면 그 사람은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울증은 조증사파, 우울사파, 조증의 여러 증상들이 있는 게 일정 기간 일주일 이상 있다. 그럼 요게 조증사파. 우울증의 여러 증상들을 2주일 이상 보낸다. 그럼 요게 우울사파. 이 조증사파와 우울사파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 요게 조울증, 양극성 장애 또는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그리고 이 조울증에서는, 양극성 장애 1형에서는 이 정신병 증상도 조증이 심할 때는 나타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개가 같이 겹쳐 있으면,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으면 그걸 우리가 조현 정동 장애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고, 그 다음에 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 정동 장애가 있고, 이제 요렇게 우리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주요 증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요 증상 이전에, 자, 먼저 오는 거는 부수 증상이 먼저 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불안이에요. 애들이 불안해해요. 불안해하죠. 긴장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요를 불안해할 때는 애들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초조해하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애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불안해하다가 그게 시간이 좀더 지나면 나중에 이제 우울로 가기도 하고, 불안 플러스 우울이에요.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데 아무튼 나중에 우울이 이제 우울로 가기도 하고 또는 분노, 화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충동이 와서 충동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정신병 증상이 나오거나 또는 조증 또는 심한 우울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잖아요. 전구기는 이런 주요 증상은 없이 부수 증상들이 먼저 오는, 불안, 우울, 분노,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게 먼저 오는 요게 전구기고, 마치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구름이 끼듯이 이런 식이고, 요 시기에 이게 잘 대처해야 하면 전구기 증상을 보이는 단계에서 탁 가라앉힐 수 있는데, 요때 못 알아차리고 내버려두면 확 두면 이제 정신병 증상, 망상, 환청 이런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고 하면 심한 조증이 든다거나 심한 우울에 들어간다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본격적으로 확 발병하는 거죠. 요게 이제 활성기죠. 활성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면 이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걸 회복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았지만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잔류기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완전히 깔끔하게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관해기. 그러니까 회복기라고 하는 것 속에는 잔류기가 있고 관해기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없어졌다 그럼 관해기라 해요. 그럼 이 관해기가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평생을 지속된다, 평생이 관해기다 하면 우리가 그걸 완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질환에서는 그 정의, 그이 병의 특성상 완치라는 개념은 애초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현재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졌다.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졌다 해도,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생활을 잘한다. 하지만 10년 지나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고 대처 능력이 강화되고 등등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약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약을 끊어도 증상이 없이 정말 사회생활 잘하고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게 이제 관핵인데, 관핵이라고 해서 완치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 선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스트레스가 다시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 잘하고 했는데 부부간에 대판 싸워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다. 직장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직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날 판이 돼가지고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당하게 됐다 등등, 이런 식의 뭔가 스트레스가 되면, 또는 대인관계, 친구관계도 잘 맺고 등등 했는데 뭐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엄청나게 쪽팔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면은 뭔가 일이,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또는 뜻하지 않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버렸다. 그래서 심한 교통사고를 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아무 증상 없이 정말로 잘 지내던 사람도 다시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에 증상이 다시 생길 때는 잠을 잘못 자는 수면 장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뭐 등등 그러다가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등등 해서 다시 증상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라고 선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해기일 때라도 그냥 관해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완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완치를 자꾸 바라시는 가족분이나 당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표를 완치해 두면 안 됩니다. 완치라고 하는 건 증상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증상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증상이 깔끔하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상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생활을 잘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증상을 없애야 되는 건 증상이 내 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니까 증상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증상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어느 정도의 증상이 약간은 불안해하고 좀 우울해하고 좀 중간에 짜증도 한 번씩 내고 또 가끔씩 가다 망상적
생각도 하고 하더라도 내 하는 일을 잘해내고 친구 관계 잘해내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 증상 깔끔하게 없애겠다라고 여기에 초점을 두는 순간에는 삶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그런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증상과, 자, 이제 우리가 증상 관리, 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인데,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스트레스 관리다. 스트레스 관리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증상은 올라올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증상은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얘가 전에하고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뭐가 좀 스트레스가 있구나를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뭐지? 지금 촉발 자극이 뭐지? 정말 스트레스가 뭐지? 그래서 이거를 없애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본인으로서는 이 스트레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엉터리로 대처하지 않고.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상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 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줄 줄 알아야 되고, 없애줄 수 없는 스트레스 자극이라면 잘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증상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상이 올라오면, 아, 얘가 지금 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연기가 펄펄 펄펄 올라오면은 불을 끄는데 어디서 불이 났다는 거니까 불이 어디서 났나를 찾아서 불을 끄는데 집중해야 되지. 증상 없애는데 연기 흩날리는데 흩는 데에다가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증상은 망상이다, 환청이다. 자, 약을 먹으면 되고 잠을 푹 자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잘 들어주면 되고 한 거지. 그걸 없애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망상 이야기, 환청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은 얘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어떤 욕구가 좌절이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럼 그거 해결해 주면 그러면 결국은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증상도 줄어드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아까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스트레스는 뭐하고 비유를 할까? 비유하면 일종의 불쏘시개, 불이 났다라고 하면 불에 땔감에 해당되죠. 온통 뭐 나무라든지 온통 옷이라든지 불이 났으면 기름이라든지 그런 게 스트레스 자극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 제거를 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어떤 좌절된 욕구 좌절이라든지, 뭔가 감정에 심한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 좌절된 욕구나 그 마음에 박힌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분노라든지, 분노가 일종의 화, 불이죠. 분노가, 화의 씨앗이 있으면, 여기에 재료가 덮어지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될 정도로 화가 올라오면 환청도 들리는 거고, 망상도 하게 되고, 조증이 떠가지고 뭔가를 막 하겠다고 설치는 거고, 충동이 올라와서 막 사람 폭력이 나오는 것이고, 등등. 화라고 하는 게 근본 뿌리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화를 돋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극들이 덧붙여지면, 그때 증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의 근본 출발이고 무엇이 거기에 재료를 덧붙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고 이게 선후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 증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불이 났으니까 연기가 나는 것처럼 화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화의 씨앗에 재료가 기름이 얹어지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화해의 근본, 뿌리를 없애줘야 되고, 이 화해의 근본 뿌리가 아버지한테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속상했다. 그 뿌리면 아버지가 애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지 되죠. 이런 것들. 아니면 대인과 친구들한테서 받은 너무너무 심한 모욕관, 이런 것들이 화해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게 해소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아무튼, 화해의 뿌리가 있고 그것에 이 기름 끼얹어 주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올라오는 거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 관리를 한다라고 하자면 1차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해줄 줄 알아야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뿌리, 정말로 이 애의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뿌리는 욕구 좌절, 그리고 심각한 어떤 감정, 어떤 상처받은 감정, 그리고 자존감 손상, 자부심 손상,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뿌리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안 되고, 원하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뿌리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트레스가 이제 곁들여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의 핵심이 뭐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잘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 증상을 없애주려고 하게 되면 단지 약만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거.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거.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지금 시간에는 질의응답 없이 바로 휴식을 취할게요. 한 5분 내지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의하고 그리고 질의응답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